안녕하세요. 미국 라스베가스 부동산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과 6월의 부동산 마켓 현황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6월은 부동산 시장이 이전 달에 비해 조금 정체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했으나 역시나 5월, 6월도 가격은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준비해드리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5월의 부동산 판매 현황입니다. 지난 5월 실제 판매가 가능했던 물건 물량입니다.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2582채로 전달 대비 13.8%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9.2% 하락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648채로 전달 대비 4%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65.5% 하락하였습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484채로 전달 대비 7.8%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2.6% 하락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판매가 되어 클로징이 된 물건은 싱글홈의 경우에는 3204채로 전달 대비 9% 하락하였고 전년도 대비 88.1% 상승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920채로 전달 대비 10% 하락하였고 전년도 대비 146.6% 상승한 수치입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총 판매된 수치는 687채로 전달 대비 31.1% 상승, 전년도 대비 210.9% 상승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판매가 된 물건들의 median sold price의 경우에는 싱글홈의 경우에는 38만 5천불로 전달 대비 2.7%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22.2% 상승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20만 5,500불로 1.5% 전달 대비 상승, 전년도 대비 11.1%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151만 불로 전달 대비 1% 하락, 전년도 대비 10.6% 상승한 금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판매가 된 물건들의 Average Sold Price의 경우에는 싱글홈의 경우에는 48만 4,231불로 전달 대비 2% 상승, 전년도 대비 29.5% 상승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22만 9,563불로 3.9% 전달 대비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16.7% 상승하였습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194만 6,378불로 전달 대비 1.4%, 전년도 대비 13%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현재의 공급 물량을 나타내는 Month of Inventory는 싱글홈의 경우에 0.8로 전달 대비 33.3% 상승, 전년도 대비 78.4% 하락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0.7로 전달 대비 16.7% 상승, 전년도 대비 86% 하락하였습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4로 전달 대비 33.3% 상승,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78.9%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에 이어 6월의 부동산 판매 현황입니다. 지난 6월 실제 판매가 가능했던 물건 물량입니다. 싱글홈의 경우에는 3,000채로 전달 대비 16.2% 상승, 지난해 대비 46.1%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694채로 7.1% 전달 대비 상승, 전년도 대비 59.4%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518채로 전달 대비 7% 상승, 전년도 대비 17.3%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판매가 되어 클로징이 된 물건입니다.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3,551채로 10.8% 전달 대비 상승, 전년도 대비 44.1% 상승되었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949채로 전달 대비 3.2% 상승, 전년도 대비 101.9%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856채로 24.6% 전달 대비 상승되었고, 전년도 대비 226.7% 상승하였습니다. 판매가 된 물건의 median sold price입니다. 싱글홈의 경우에는 39만 5천 불로 전달 대비 2.6%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21.5% 상승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21만 6천 불로 전달 대비 5.1% 크게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15.5% 상승하였습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149만 2천 불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1.2% 하락 수치를 보인 반면, 전년도 대비 8.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매가 된 물건들의 Average Sold Price입니다. 싱글홈의 경우에는 49만 5,672불로 전달 대비 2.4% 상승, 전년도 대비 31.2% 상승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23만 7,553불로 전달 대비 3.5% 상승, 전년도 대비 18.9% 상승하였습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196만 2,589불로 전달 대비 0.8% 상승, 전년도 대비 13.9%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급 물량을 나타내는 Month of Inventory는 싱글홈의 경우 0.8로 전달 대비 변동이 없었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65.2% 하락한 수치입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0.7로 역시나 지난달과 차이가 없었고, 대신 전년도 대비 80.6%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4로 지난달 대비 변함이 없었고, 전년도 대비 76.5%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과 6월의 부동산 판매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여드렸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